나 진짜 17살, 18살 때 유학 가고 군대 갔다 오니까 많이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죠. 향 너무 좋아. 너무 잘 샀어. 킹아, 절하러 가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죠? 세뱃돈. 오늘의 주제는 다른킹이 또 최근에 사재킹 선물들입니다. 겨울이라 팔지는 못하고 식물만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꽃시장을 다녀왔는데 인위경미인데 향이 너무 끝내줘. 4,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과천 꽃시장에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요즘 또 박지란이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프레티세리움 베이치. 박지란도 베이치가 있어요. 안쓰리움 베이치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베이치입니다. 베이치 중에서 실버 파이톤. 잎이 이렇게 처져요, 원래는. 얘는 위로 이렇게 꼿꼿하게 좀 버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갖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얼마 전에 양재꽃 시장에서 괜찮은 가격에 심지어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개체를 지금 찾아가지고 냉큼 잡아왔습니다. 가격은 45,000원 정도에 데려왔어요. 내가 제일 큰거 집어왔거든. 많이들 이렇게 헌팅 트로피라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많이 키우셔요. 저는 큰 토분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빨리 말라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바크를 좀 섞어가지고 난초용으로 나와 있는 토분 있어. 옆에 구멍 뚫려 있는 거. 거기다 심어줄까 해요. 여기다가 이쁘게 키워서 한 중대풍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얘는 난이 아니에요. 이름만 박지란이지 정확히는 양치신 보살이랑 비슷한. 그 양치가 아니잖아요. 번식을 할때 포자번식을 하거든요. 보살이들도 똑같이 포자번식을 하잖아요. 입 뒷면에 까맣게 포자가 생겨요. 리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 쪽에서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포자 주머니가 나와요. 제가 리들리는 없어요. 리들리는 얼마 전에 포자를 제가 사서 파종은 해놨는데 발아하고 이제 옮겨 심을 때 그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포자를 받아서 심었는데 아마 몇천 개가 나올 거예요. 내 친구 성재가 지금 리들리 유무 있는데 하나 보여줄까? 포자로 키우는 리들리래요. 그래서 밑에가 생각보다 굵어요. 이것도 아마 1년 정도 컸을 거야.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많이 느리고 물량은 많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리들리예요. 암튼 벌써 5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벌써 4만 9천 원이에요. 낄낄. 자, 그 다음에 좀큰 녀석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가베를 또좀 좋아해서 아가베를 좀 모으고 있어요. 안 모으고 싫어하는 식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없어요. 이 친구는 아가베 아테누아타 바리에가타라는 친구인데 개업하거나 무슨 축하하면은 선물 오는 그 아가베. 미용실이나 네일샵에 입구에 있는 겨울에는 다 얼어 죽어 있는. 손톱도 별로 없는데. 테두리에 노란 무늬가 들어가는 친구예요. 이런 무늬를 복륜 무늬라고 해요. 사실 얘는 내가 과천꽃시장에서 다육이 파는 코너에 얘가 테이블 위에 구석에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 들어가는 진짜 구하기 어렵거든. 얼마예요? 했더니 7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깎아주세요. 6만 5천 원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혹시 6만 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상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마음에 들고요.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뿌리가 빼기 힘들 정도로 뿌리가 꽉차 있었어. 이탈리아제 토분? 재활용 코너에서 누가 버린 거를 주워다가 그게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게 하얀 무늬도 있으면 좋겠다. 흰 무늬는 본 적이 없는데 해외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집 거실에서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집에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는 식물이 없는데 이런 선인장 종류는 흙 말라도 되고 뭐 건조해도 되니까 1등으로 저희 집 식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사랑 얘기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죠? 아마 제목 보고 다 들어오셨을 텐데 저의 첫사랑은 난초였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자 제가 식물을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된 난초. 17살 때 소요풍란 아직도 기억나. 품종까지 기억나. 주천왕이라는 소요풍란 아직도 기억나. 향도 되게 좋았어. 그거를 이제 고향 꽃박람회에서 사다가 키웠던 게 이제 지금의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난초를 키우면서 야생화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야생화를 키우다가 다육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육이를 키우다가 관엽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경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식물 쪽으로는 다 뻗어 나갔어. 그냥 난초 하나로부터. 요즘 또 난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요즘 약간 미니란, 부장란, 굴피판에 붙여서 키우는 부장란이 요즘 좀 인기예요. 그래서 요즘 실제로 난초가 조금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비해. 얼마 전에 사실 이원난 농원이라고 제가 17살 때 인터넷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이트 하나 있는데 김포에 있는 난 농원이에요. 요 두 개 사왔어요. 요거는 카틀레아입니다. 요즘도 카틀레아가 좀 인기가 있어요. 카틀레아 워커리아나라고 해가지고 그쪽 계열 카틀레아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되게 좋아. 요만한 게 20만원씩 해요. 요거는 이제 카틀레아 중에서 미니종이자 개량종. 미니 퀸이 엔젤 키스네요. 어렵다 이름. 얘는 입문용 카틀레아예요. 그래서 원종 카틀레아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닐라 향도 나. 실제로 바닐라가 난초예요. 바닐라가 난초예요? 바닐라가 난초예요. 우리가 먹는 바닐라 빈 있죠? 바닐라 빈이 난초의 시방이에요. 저도 저기 바닐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닐라가 2m까지 키가 커야지 꽃을 피운대. 나 지금 1.5야. 그래서 좀만 키우면 꽃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꽃 보는 게 소원이야. 바닐라 꽃이 궁금하거든. 많이 없구나. 사실 워커리아나 하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아무튼 분갈이 하려고 투명 분단화 사왔습니다. 분갈이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키아타바크를 주문했는데 지금 연휴라서 아마 다음 주에 분갈이를 해놓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온 게 우리 편집자님이 자꾸 이걸 왜 샀냐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원종 호접란입니다. 아, 왜 웃어? 화면으로 보니까 더... 꽃이 져서 그래. 다시 피우면 돼. 꽃은 피우라고 있는 거잖아. 팔레놉시스. 호접란을 팔레놉시스라고 해요. 지금 꽃이 졌는데 이런 모양의 꽃이 핍니다. 꽃 형태만 보세요. 이런 모양의 이런 형태의 꽃이 펴요. 갸우뚱거리지 말고. 호접란이 무슨 뜻이죠? 나비 호자에 무슨 접자지? 쩝쩝쩝. 이 두 개는 사람의 손을 탄 원종이 아닌 개량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양재꽃시장에서 17,000원씩에 데려왔고요. 꽃도 오래가죠? 10개월까지 피어왔습니다. 흔히 보는 팔레놉시스는 보라색 꽃. 부동산에 다 있어요. 내가 그걸 옛날에 키웠었는데 10개월 동안 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꽃 10개월 이상 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꽃은 지금 웃지 마. 거기 매장에서 10개월 동안 펴 있었대. 어? 믿으실 수 없겠지만 무려 5만원입니다. 5만원. 친구를 5만원에 데려왔어요. 참고로 이름은 팔레노시스 산드리아나라는 친구인데 필리핀 원종입니다. 참고로 얘는 팔레노시스 산드리아나 크로스 X 씹라고 적혀있어. 그러니까 야생에서 내 생각에는 자연교잡이 된 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원종은 아닌데 뭐 자연교잡이다 보니까 뭐 비슷한 애들끼리 섞였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마니악한 식물들은 야생종이 더 귀하고 더 값이 비싸요. 안쓰리움도 원종이 더 가치가 높은 거는 수정을 하다 보면은 원종을 더 많이 쳐줘요. 아무래도 원종이면은 그 형질이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그리고 가치가 높다. 가치적으로 그리고 희귀성 다 치면 순혈, 퓨어한 원종들이 더 귀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산드리아나라는 원종 계열인데 꽃 모양은 비슷한데 되게 요정 같고 되게 여리여리해요. 아, 제발 여기 사진 좀 넣어주세요. 펴 있는 사진 좀 제발 좀 찾아서 넣어주세요. 꼭이에요. 꽃 사진을 꼭 봐야 돼.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꽃 사진을 꼭 봐야 돼. 진짜 꽃 사진 꼭 넣어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17,000원인데 이게 5만원이라는 게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없었어. 매장에. 되게 귀한 거 주신 거잖아. 구독자분들이 난초를 어려워하고 꽃을 다시 피우기가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꽃을 다시 피우는 방법을 살짝 팁을 드리자면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계속 온도가 일정한 집에서 난초를 키우면 꽃 절대 못 봅니다. 밤에 온도가 겨울에는 15도까지 떨어져야 꽃눈이 형성이 돼요. 베란다 있으신 분들은 가을에 15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베란다에 계속 두세요. 베란다에 한 1개월, 2개월 정도 있다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딱 실내로 옮기지? 그럼 옮기자마자 꽃눈 바로 올라와. 그것도 난초가 많다면 단체로 올라와. 그러면은 한 방에 꽃을 겨울에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온도가 계속 일정한 실내에서 키우시면 꽃 절대 못 봅니다. 저도 저기 안쓰리움 하우스에 걸려있는 부장란들 중에 호접란이 두세 개 있는데 2년 동안 꽃을 못 보고 있어요. 야생화에서도 구근 식물들을 가을철에 이제 칠링 혹은 냉처리 같은 말이에요. 냉처리를 해야 꽃눈이 형성이 되거든. 똑같아.
얘네들도 냉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선선한 베란다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 더 샀는데 반다라는 난초를 샀습니다. 파크나 숯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걸어놓고 키우면 돼요. 티랜드시아처럼. 단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공중습도가 어느 정도 깔려줘야 돼. 다시 관심이 생겨요? 다시 관심은 생기는데 나 진짜 17살, 18살 때 베란다 꽉꽉 채울 정도로 난초 키웠거든요? 유학 가고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다 죽였지만 그래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래서 다시 야금야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죠. 그게 지금의 가든킹을 있게 해줬으니까. 아직도 기억나. 그 주천왕이라는 풍란은 내가 나중에 또 하나 키울 거야. 왜냐면 식물기를 터주게 한 식물이니까 다시 하나 사서 키워볼까 해요. 물론 대품으로. 또 돈 쓰는 소리 들린다. 깔깔. 이렇게 해서 거의 20만원? 2023년 마지막 소비. 2024년 되면 또 이제 와 새해다 또 식물 사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켓 가서 또 벌어와야죠. 1월 6일 마켓 가서 벌어와야죠. 거기 지금... 가서도 사올 거기 가서 하나 사올 것 같긴 해. 아무래도 관엽이 많이 싸져가지고. 얘는 꽃피면 꼭 다시 보는 거. 얘는 제발 믿어주세요. 얘는 진짜 이뻐요. 얘는 진짜 귀한 원종입니다. 자꾸 짝대기를 샀대. 짝대기가 아니라 꽃대야 꽃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에는 가든킹 구독자 1만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되면은 엄마무시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든킹 농장에 함께하는 바베큐 파티? 자, 1만 한번 달려봅시다. 안녕, 킹바. 짝대기. 짝대기 아니라고.